생일 선물 받았냐고요? 저희가 그 뭐지? 그냥 그 멤버끼리 약간 그뭐 약속 아닌데 선물 주고받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다라기보다 좀 주고받기가 좀 약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해달라고 하면은 뭐 해줄 수 있고, 근데 돌아오는 게 없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와우.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곰돌이를 네, 곰돌이로 바꿔서 했습니다. 귀엽죠? 와우. 딱그 12시 넘어갔을 때 조금 기다렸었거든요. 얼마나 연락이 올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 5분 정도 지나니까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가족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른 아티스트들도 그렇고 와, 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정말 네, 행복합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로 제 주변에 친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있습니다. 진짜 놀랍게도 연락이 안올줄 알았어요. 전 진짜 가족 말고는. 근데 은근히 많이 와가지고 축하 메시지.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딸기 케이크 가 제일 좋아요. 제가 조금 먹고 나머지는 다른 형들이랑 같이 먹을게요. 한 입만 먹고. 케이크는 선우 형이 진짜 좋아하니까. 뭐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냐면은 일단 멤버한테 지금 봐주지 말. 되지 않습니다. 아, 생일인데 전화도 안 받네. 어제 그 뭐지? 그 올렸잖아요. 저희가 숙소 그 뭐지? 앞에서 그 성훈이 형 들어올 때 저희가 케이크 준비해가지고 서프라이즈 하는 영상 올렸잖아요. 근데 다음날 생일이 저니까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형들 기대하고 있는데 아까 형들이 오늘 진짜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진짜 없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좀 기대하고 있어요. 아마 제이크 형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서프라이즈 했으면 좋겠어요. 제이크 형, 오늘은 같이 먹자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먼저 가자고. 제이크 형, 오늘은 같이 먹자고. 제이크 형, 아 잠깐만, 제이크 형한테 한번더 전화해볼게요. 제이크 형이랑 같이 밥 먹고 싶거든요. 봤지 전화를 하고 있나? 아, 왜 그러지 형?
제이크한테 한 번도 전화해달라고요? 아 이게 왜 제이크 왜안 받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지금 막내 생일인데 전화를 세 번이나 지금. 제이크는 안 받나? 아이 왜 그러지? 그럼 성훈이한테 밥 먹고 있나? 설마? 저 빼고? 밥 먹고 있나 봐요. 정말 진짜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엔진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엔진분들 정말 진짜 감사하다고밖에 뭐말 못하겠어. 진짜 그만큼 너무 감사해가지고 무대로 저희 퍼포먼스로 진짜 보답해 드릴 테니까 진짜 남은 무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 아시아 투어 남은 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엔지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현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저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